자, 그러면은 다음 칼럼입니다. 다음 칼럼은 서울대가 아닙니다. 서울대가 아닌데 우리를 실망시킬까 어떨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 칼럼입니다. 아직도 역사학계가 친일로 보이나요? 성균관대 권순홍 씨가 한겨레 20일에 게재한 칼럼입니다. 대략적인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대략적인 내용은 네. 일단 이들이 이제 민족 사관을 가진 역사학자들이나 자기들과의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유사학자, 사이비학 네. 역사학자로 모는데 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역사학계가 식민사학으로 매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네네 네. 이제 식민사학으로 이제 매도되고 있는데 실제 역사학계는 식민사학을 극복하는 그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식민사학 극복의 계보학 이라는 이제 주제로 그러니까 칼럼을 한마디, 썼습니다. 네. 민족사학계에서 지금 강단사학자들을 식민사학자라고 너무 매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극복하고 있다. 그래서 네, 극복하고 제목이 있다가 아니라 극복했다? 역사학계는 지금까지 식민사학을 극복하는 길을 걸어왔다. 걸어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아직도 역사학계가 친일로 보이나요? 이렇게 지은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게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 극복해오는 길을 걸어왔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극복을 못했다. 네. 그 얘기하고 똑같죠. 똑같죠. 뭐 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건 네. 결론적으로는 뭐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지만 아직도 친일로 보이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친일이라기보다는 뭐 식민사학으로 보이는 거죠. 아직 진짜 이 사람들의 말로 보고 유사사학이고 네. 사이비사학이죠. 그래서 이 칼럼에서 초반에 나오는 것이 식민주의 역사학은 정체성론과 타율성론 두 축으로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정체성론과 타율성론. 아,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단은 이 사람이 이제 정리를 했어요. 네.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에 대해서 네. 예, 직접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네. 그 이제 정체성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한국사의 진보를 부정한다. 한국사는 고대 사회에 정체되어 있다. 아, 이게 아이덴티티의 정체가 아니고 예. 차가 지금 교통 상황이 정체되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정체 그렇죠. 아, 그렇죠. 머물러 있다. 예, 머물러 있다. 뜻이군요. 더 이상의 이제 어떤 진보나 발전이 없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이제 정체성론이라는 건 일본의 그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이라는 것은 이제 마르크스가 실증주의 역사학자였잖아요. 예. 네. 그래서 역사의 발전 도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시시대 때는 공산제였고 네. 고대에는 노예제였고 중세에는 봉건제였고 근대에는 자본주의였다. 네. 그런데 일본 학자들이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마르크스주의를 따르는 역사학자들이 우리 한국사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때 이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해보면 한국사를 보면은 봉건제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봉건제가 결여되어 있으니 당연히 그 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체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죠. 원시, 고대, 중세, 근대로 이렇게 흘러왔는데 조선은 아직도 중세가 안 보인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직도 고대 노예제에 정체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타율성론이라는 것은 너희는 시작부터 식민 지배로 시작했다. 고대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았냐. 너희들은 타국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나라다. 아, 일본이 끌어줘야 된다. 일본이든 중국이든 외세가 네, 주변의 그런 강대국의 영향에 따라 타율적으로 전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타율성론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사의 기본은 항상 이 반도에 갇혀가지고 정체돼 있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은 성장이 되지 않았다. 네. 이제 그런 이론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 두 개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이 식민주의 역사학의 두 축이다. 알았다. 한국은 정체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끌어줘야 된다. 근데 자, 이제 네. 좀 어렵게 이제 얘기를 하고 뭐 네. 이론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네. 실제로는 뭐 그 사람들이 아 우리 정체성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 그다음에 타율성론을 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네네. 우리가 만들어놓은 어떤 개념인데 네네.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뭐냐면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영원히 이 한반도 땅을 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겠다. 영원히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네, 일제가. 네, 네.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들에게 식민지였을 때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입을 시켜주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로부터 너희들은 고대로부터 중국의 식민지였고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그때 발전을 했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이렇게 식민지가 되는 걸 고마운 줄 알아라. 그리고 이때 너희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어떤 것을 세뇌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아까 고대 뭐냐면은 한나라가 400년 동안 한반도 북부를 지배하고 그다음에 그게 딱 지나니까 4세기에서 6세기에는 일본이 이제 그 한반도 남부를 지배해서 거의 뭐 한 700년가량을 고대 이렇게 지배를 했다. 사실은 이것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게 식민사관의 사실은 핵심이죠. 네네. 그걸 갖다가 조금 돌려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타율성론 어렵게 얘기하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그 극치가 뭐냐면 반도사관이에요, 결국. 네네. 네. 왜냐하면 한국사는 반도의 역사다 이거죠. 한반도 압록강 넘어서 그 역사는 한반도 역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지금 우리나라 이 고대사학계 행태가 그거잖아요. 반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론. 모든 해석이. 근데 이제 이 사람 권순홍 씨가 쓴 칼럼의 내용은 뭐냐면 식민주의 역사학이라는 건 정체성론과 타율성론 이 두 축으로 진행이 된다. 두 축으로 이제 우리 역사를 왜곡을 시켰다. 근데 이 사람 뭐예요? 식민사 극복의 계보학을 말한단 말이에요. 백남훈 씨를 들고 나옵니다. 백남훈 씨를 들고 나오면서 백남훈은 이러한 정체 속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서술을 하는 거죠. 나는 이 우리나라 이 고대사학자들이 북한으로 넘어간 역사학자 칭찬하는 건 처음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황당한 거는 권순홍 씨가 또 타율성론을 극복하는 계보학으로는 신채호와 정인보 씨를 예로 듭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네들은 극복을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와야 네. 이제 이게 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이분들이 노력은 했지만 이 사람들 갑자기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역사학계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류 역사학계. 이제는 끌어안는 전략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정체성론을 극복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 백남훈 마르크스주의의 그런 역사학에 대한 발전 도식에서 봉건제가 빠졌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 한국사가. 그러니까 신라 중대에 노급제 시행을 한 것. 그러니까 귀족의 토지 영유권을 확대한 것. 이것은 봉건적인 사유지가 생긴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율성론에서는 신채호 선생이나 정인보 선생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이제 만주 지역까지 실제 활동을 했었고 또 독립군들도 그런 만주 지역에서 활동을 한 것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들이 쓸 글은 아니지 않나. 당연하죠. 왜냐면 네. 백남은 이 사람은 네. 이제 북한으로 그렇죠. 넘어간 학자란 말이에요. 네. 네. 한국사가 봉건제를 결여해 정체됐다는 정체성론의 극복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이 맡아서 극복했다. 네네. 그 대표적인 학자가 백남훈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을 찬양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체 글을 보니까 나머지는 뭐 앞에서 저는 이게 중요한 건 줄 알았더니 지금 전체를 보니까 중요하지도 않네. 정체성론과 타율성론 뭐 이런 거 다 개소리고 제가 보니까 아 이거네 한마디로 지금 저 민족사학계에서 지금 강단사학자들을 식민사학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식민사학이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 일제로부터 특히 일제로부터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식민사학이 한쪽에서는 백남훈 선생 같은 분 또 한쪽에서는 신채호 선생이나 정인보 선생 쪽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발전되고 있었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식민사학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병도 씨 같은 경우에 흘러가면서 그 한 축으로 이병도 씨를 언급하면서 이 사람은 스스로 그 극복했다고 자처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보에 넣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그 뭐냐 내재적 발전론이니 뭐 이런 어려운 말을 쓰면서 지금은 이제 서구적 근대성과 발전론으로부터 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식민사기라고 까지 마라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완전 이거 뭐 개소리네 그냥. 이거 이 칼럼 솔직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개보학이라고 하니까 분명히 명단이 나올 건데 그럼 누구를 예로 들었을까. 아, 참. 근데 보니까 평소에 자기들이 까던 신채호 선생, 정은빈 선생을 갖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있죠. 아니, 그다음에 신채호 백남 선생까지. 네. 신채호 선생은 정신병자라고도 하고 욕하고 그렇죠. 그랬잖아 이 양반들이. 역사학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근데 매도했던 아니, 말이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게 어려운데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 일단 식민사학을 정의를 하자면 우리의 역사를 이제 시간과 공간을 축소를 한 거예요. 네네. 시간은 뭐냐면은 일본의 역사보다 짧아야 돼. 그러니까 단군은 신하고 한사군에 이렇게 먹히고 임나일본부에 먹혔으니까 그 다음부터가 우리 역사인 거예요. 실제적인 네네. 역사. 네네. 그러면은 한 1800년밖에 안 됩니다. 일본이 한 2000년 된다 그러면은 짧죠. 네네. 그 짧은 역사를 만드는 거고 공간을 축소한 거예요. 공간을 한반도. 반도 안으로 이렇게 한정시키고. 확 축소시키고 만주라든지 우리가 뭐 옛날에 광활한 뭐 그런 어떤 역사를 경영했던 그런 역사는 없다라는 쪽으로 축소시킨 거. 그게 내내 식민사관인데 그렇죠. 그 얘기를 못하고 지금 뭐냐면은 뭐 몇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 어떻게 했다 뭐 이론만 이렇게 깨고 있는 건데 이 타율성론을 보시면요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 반응했다 그러잖아요. 반응했다. 네네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뭐가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 이제 우리 역사의 무대를 만주 일대로 확장해 이해한 것은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독립군들이 만주를 주무대로 활동한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 독립운동가들이 역사를 왜곡했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그 거예요. 그 얘기. 이게 독립운동을 위해서 역사를 좀 지어내더라도 야 우리가 만주 땅에 있는데 이 만주는 원래 우리 땅이었어라고 하면서 독립운동의 방편으로 이제 역사를 시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지어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서 마치 뭐 자기들이 지켜 세우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상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다. 신재훈 선생이라 정의문 선생 역시. 올바른 역사를 한 게 아니다.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걸 갖다가 이렇게 비비 꼬아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거지. 예. 그만 합시다 이제. 이제 여기 이 칼럼에서는 볼 것도 없다 이제. 아니 그리고 그 앞에서도 보면 만선사관이라고 해가지고 시라토리 구라키치하고 뭐 이나바 이와키치하고 뭐 이 두 사람 얘기했는데 실제로 또 핵심적인 또 이마니시루나 스다 소키치나 이런 사람들은 까질 않고 또 이 사람들 뭐냐면. 만선사관에서 마치 만주를 갖다가 우리 이제 원래 그 뭐 조선의 어떤 뭐 역사였던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시라토리 구라키치나 이런 사람이 우리 역사 지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한반도 역사를 축소시킨 사람이에요. 가령 이제 윤관의 구성이다 그러면 고려 국경에 보면 윤관의 구성을 저 한반도 그 두만강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나가 거기 구성이 있었다. 여기 조그맣게 원산만 있었다. 위쪽에다 원산만 위쪽에 거기다 배치를 했는데 이게 두만강 위쪽에 한 700리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거기에 있잖아요. 원래 거기에 있는 건데 아직까지도 이 사람의 이론이 저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어디 가보면요. 아니 안 가도 돼. 그 교과서를 보면은 윤관 구성이 딱 거기에요. 원산만 그 위쪽인가 거기에 위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역사를 이렇게 반도로 줄여놨던 거 그거를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만합시다 이제. 네. 뭐 이제 뭐 깔 가치를 못 느끼겠다. 그만합시다. 네, 아, 논리도 이제. 없고 내용도 없고 말만 어렵고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우리 친일 아니에요. 식민사학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나 실상은 친일이에요. 아, 그렇지. 그 내용이네요. 네. 네. 뭐 그래도 좀 봐야죠. 더 봐요? 네. 뭐, 그만 그러면서 봐요. 이제 식민사학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게 됐냐. 식민사학을 극복하면서도 새로운 한국 사상의 수립. 이 두 가지를 융합한 것이 바로 내재적 발전론이다. 야, 말이 어려워. 네. 근데 내용은 없어. 그냥. 그러니까 이제 타율성론이 타국에 의해서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발전해온 역사라면 내재적 발전론은 내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발전을 했다는 것이겠죠. 근데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뭐 내재적 발전론을 체계한 역사학자 이제 김용섭 씨를 내세우는데 내재적으로 발전을 하되 항상 한계선을 두는 거죠.
더 이상은 발전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넓은 영토를 했을 리 없잖아. 영토를 축소하거나 심지어는 요동이나 뭐 평양 쪽에 동시에 같은 유물이 발견됨에도 아, 이렇게 넓게 했을 리는 없어, 단군 조선이. 그러니까 수도 이동설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항상 그 한계선을 두고 있는 거죠. 소환사관입니다, 이게 바로. 그것도 더구나 여기 김용섭 선생을 왜 인용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난 지금. 근데 이 계보학 자체가 이분들이 참 갑자기 포용력이 생기신 건지. 아니야, 김용섭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김월용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민족사학 하지 말자고 설득하려고 했던 분이 김용섭 이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김용석 교수가 자서전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자기가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김월령 교수가 경성제국대에서 배운 세마스 야스카츠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본 말송보와 우리말 저기 발음하면은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거예요. 수업을 들어도 되겠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서울대를 떠났던 사람이에요. 김용석 그 교수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게 무슨 사람이... 말이죠 다시? 네? 어떤 김용섭 선생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마스 야스카즈라고 하는 경성제대에서 일본의 우익사관을 하던 사람을 에게서 배운 김월령 교수가 이제 모셔온 거예요 그 사람을 자기 스승이라는 모셔 비행기 태워가지고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그래서 수업 참관을 했다는 수업을 거? 좀 들어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수업을 참관하고 이제 압력을 주는 거죠. 아, 수업 참관을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의 압박이죠. 그리고 그 아,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보겠어. 이거 오케이. 그리고 그런 장면이 있어요. 뭐 또 이제 동료였던 김모 교수가 김 선생 민족주의는 내 민족주의와 다른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장면도 있고. 아, 좀 왕따를 시키고 그렇게 압박을 이병도 선생에게 무슨 글을 그렇게 써? 라고 또 질책하는 장면도 이렇게 회고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김용석 교수는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언급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들 편이 아닌데 왜냐하면 서울대 국사학과가 아직 총독부 아래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서울대를 떠난 교수가 바로 이 김용석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사 극복한 계보학을 전개를 하려면 이분들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분들만 나열하고 이병도라든가 이기백이라든가 이 사람들 다 뺐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끼어넣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끼어넣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극복했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병도는 스스로 일본 역사학을 극복하려 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어떻게 극복했다는 걸까라고 하면서 이제 슬쩍슬쩍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만히 이게 읽어보면은 식민사학을 극복한 사람은 이병도 그라든가 그 계열이 아니라 백남은 하고 이제 신정 선생, 정민보 선생, 김용섭 선생 이런 분들이 이 극복한 거지 자기들이 극복한 게 아니야 이게. 근데 이제 2017년의 역사학계는 그 수십 년간의 노력을 딛고 서 있다 이러면서 슬쩍 이제 발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식민사 극복을 한 분들은 끼어넣기로 해서 자기들이 이제 면피하기 위해서 이제 슬쩍 끼어넣고 정작 여전히 식민사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예 빼버리거나 언급조차도 안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걸 쉽게 한번 풀어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자, 그 한사군은 한반도 북부에 있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좀 뭔가 발전했다. 최선을 다해 최선을 살았다는 다했다.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안에서는 우리가 간부도 했고 좀 주도적으로 했다. 우리가 그게 오영찬인가 권오영인가 그 두 사람이 아마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 이제 안에서 발전했다는 거예요 내재적으로. 그리고 또 임나 일본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임나가 그 가야인 것은 맞지만 그 안에서는 우리가 주체였다. 아니 그건 김영구가 얘기하는 거고. 네. 아니,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요새 집이 받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았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게 쉽게. 그렇게 되면 일제 식민지 안에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귀족도 해먹고 뭐도 해먹어 해서 우리가 발전을 시킨 거지 일본이 하라는 대로 한 건 아니다. 그 식민지 안에서도.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강대군이 판을 깔아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막 관부도 하고 막 운영도 하고 우리가 다 이끌고 왔다. 한마디로 칠판은 없었다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똑같죠. 우리가 제도도 만들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말이야 이런 겁니다. 자치도 할 수 있었다. 식민지였지만. 네. 더 하면은 들으시는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속 시끄러우니까 그만합시다. 이제 양반 그런 그만합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 21세기에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을 위해 고투하는 역사학계의 식민사학, 친일사학의 프레임을 덧씌우는 일은 무엇을 또 누구를 위한 일인가? 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질문을 딱 던지고 있습니다. 참 별 쓸데없는 질문 다 던지고 있죠. 정말 이 식민사학계에서 뭐 연구하고 이렇게 하려면 낯짝이 좀 두꺼워야 될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이런 물타기를 할 줄이야. 그리고 아까 그 국뽕 그 글을 하고 맨 마지막이 약간 분위기가 비슷해. 거기서는 맨 마지막 마무리 단락의 소제목이 역사인가 신앙인가야. 그리고 여기서는 역사는 만족을 위한 게 아니다. 아니 그 뭐 꼭 같은 사람이 쓴 건 아니고 서로 그러니까 교정받지 약간 분위기가 비슷해. 어때, 마무리가 문장이 아니, 어때? 지금 여기 글 쓰는 사람들 다 한 패거리 아니야? 같은 모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이 사람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열심히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연구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여겨지고 싶은 모양인데 이 얄팍한 술수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만합시다. 마지막 칼럼이 또 하나 남았죠. 네, 이 칼럼은 이제 마무리하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9월 6일 날 연재된 칼럼입니다. 민족사관 아니라 반공 냉전사관이다. 이야, 김대현 만인만세 연구자 네트워크 연구자라고 돼 있네요. 이제 반공까지 갔네요. 네, 이데올로기까지 나오네요. 이제 네. 반공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뭐 갈 때까지 갔다 네.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저기 물타기 넘어서 이제 뒤집어 씌우기. 네. 예. 자, 작전 좋아요. 뭐냐면 이게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뭘 썼냐면요. 팩트체크라는 말을 썼어요. 네. 아, 뭐 요즘 너무 유행하니까요. 뭐. 어이가 없네요. 네. 자, 민족사관에 대한 팩트체크를 통해서 그들의 민족사관이 그다지 민족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반공사관에 가깝다는 것을 밝히려고 한다. 이 칼럼의 목적. 네. 아, 민족사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반공사관이다. 네. 아니, 나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역사를 공부해 오면서도 제가 반공을 외쳤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왜 그 또리 장군 볼 때는 반공을 외치고 그랬잖아. 아니, 어렸을 때야 그 또리 장군 보라고 하니까. 또리 장군이 뭐예요? 예? 왜? 아, 왜 또 모르는 척해? 아, 정말 모르겠어. 아니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대야. 아니 우리 국민학교 시절에 그때 여기 초등학교 시절이야. 이렇게 아, 그런가? 있어요. 이제 유튜브 보면 나올라나? 또리 장군. 그 같은 네. 또리 장군을 진짜 네. 모르는 거야? 아니, 또리 장군이 네, 있고요. 몰라요. 저쪽 북한은 이제 늑대 막 해가지고 있는 이제 또리 장군이 이렇게 때려 부수는 거예요. 김일성을 이렇게 탁 잡아서 이렇게 뭘 어떻게 했더니 갑자기 돼지로 바뀌어. 아니, 70년대 그 만화 영화를 갖다 얘기하지 말았었냐고. 아, 방공을 모르는구나. 또리 장군은. 그때는 이제 방공 이념을 교육을 강화하던 시절이라. 네. 네. 하여튼 네 말씀 계속 하시죠. 네. 네. 방공은 처음 듣는다. 어렸을 때 또리 장군 이후로 처음 듣는 것 같다. 야, 저도 그렇습니다. 유사 역사가 내세우는 민족사관의 실체를 살피려면 1968년 6월에 창간된 잡지 자유를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자유지라고도 하죠. 이 자유지가 창간사를 봐도 반공 정신을 확산하기에 창간된 잡지라는 것을 누구나 확연히 알 수 있다. 알 수 있죠. 예. 네. 뭐 자유지가 원래 그걸로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요즘에도 보면요. 그 군사 잡지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아, 지금도 자유지는 나와요. 자유지도 나옵니까? 네, 그 지금 네. 이제 그 어서 만드냐 하면은 성우회라고 그쪽 계통에서 만들어내 그 뭐냐면 군창성 모임이 있어요. 네. 네, 그쪽 같이 연결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속 내고 있어요. 뭐 최근에 봤던 뭐 군사 저널이라는 잡지도 있는데 네. 군인 하면은 애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 교육을 애국이 어디서 나오냐? 역사 교육에서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군대 사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군대를 갔잖아요. 네. 다 군대를 가면은 그 역사책이 많아요. 그리고 역사에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족사학을 접할 수 있는 좋은 시절이다. 아니 근데 이 자유지가 네. 1968년에 창간됐네요. 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네. 그때 반공을 외쳐야지 그러면 공산당 좋다고 외쳐야 맞는 겁니까? 그런 시절이 아니죠 사실. 어? 맞죠. 네. 말이 안 되잖아. 제가 70년대에 이제 태어났는데 네네. 그리고 나서 또리장군까지 그때 했었잖아요. 네네. 반공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럼요. 그렇게 받았던 시절인데 60년대는 어땠겠습니까? 그때는 아니, 아직 우리나라가 북한을 경제적으로도 이기지 못하는 그렇죠. 시절 아닌가요? 네. 그리고 맞죠. 전 세계적으로 이 냉전 시대잖아요. 그 그렇죠. 시대는. 냉전이죠. 네. 그래서 공산주의와 이 자본주의의 그 대결인데 그것을 극복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 그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자본주의, 서양을 주축으로 하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하나의 정치적 이념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우리나라를 6.25 전쟁 이후 강하게 지원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자기들의 정치적 영향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한 거고 지금도 역시 이제 그 연장선에 있는 거고. 정말 답답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당시 민족이란 그 자체는 솔직히 이 박정희 시대에 있어서 금기어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그렇죠. 북한에서 이제 많이 네. 주장하는 게 민족이었기 때문에 네. 함부로 이게 내세우기 힘든 건데 이것은 이제 자유주의가 민족사 찾기 협의의 대변지로 바뀌면서 민족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네, 본격적으로. 네. 그 이 글 중에 박창암, 임승국, 이유립 등 유사 역사가들은 교원사화, 단기고사 등 역시 위서 판정이 난 가짜 책들을 빌려 환단고기가 진짜라고 밝히는데 몰두했다. 야, 이거 정말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네요. 위세 판정이 나지도 않았지만 그러면 김대현 씨는 진서 판정이 난 환단고기가 가짜라고 밝히는데 모든 자기 역량과 시간과 인생을 다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 어떻게 이런 아까는 참 그 신채호 선생 욕을 하다가 거기 계보에 끼워넣지 않나. 진짜 너무 배은망덕하고 모욕적인 말이다. 이 김대현 씨. 이제 나라 팔아먹을 놈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오. 근데 참 이게 민족사관이 주장하는 민족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반공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겠죠. 네. 근데 이런 글을 쓰게 된 연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결심이라고나 할까? 그렇게 된 계기가 그건 것 같아요. 여기 글에서도 언급을 하는데 한겨레 21일에 이제 계속 칼럼을 게재를 했잖아요. 네. 6주 동안 연재를 했는데 그게 이제 포털 사이트나 페이스북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많은 화제를 모았다라고 이제 밝힙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1천 개 넘는 댓글을 통해서 드러난 대중의 반응이다. 대중의 반응이 어땠냐면 한겨레 21과 젊은 역사학자 모임은 사실상 반민족 행위자 취급을 당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재를 하고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반민족 행위자로 이제 취급을 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민족사관의 핵심 킬링 포인트는 민족이다. 그러면은 이 민족이라는 것은 진짜 이 민족을 위한 것인가? 해서 이제 이 민족사관의 실체를 살피려면은 자유주의를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민족사관의 아주 그냥 모든 사상이 자유주의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얘기를 네.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자유주의가 반공 성향이 있으니 민족사관은 곧 반공사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자체가 이제 박창암 장군이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유주의를. 자유주의 만든 목적이 뭐냐면 반공이에요. 결국은 반공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국사찾기 협의회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역사찾기 이쪽 대변제로 이제 만들었지만 그래도 역시 이 당시에 남한의 정치적인이라든가 국민 의식은 뭐냐면은 북한을 이기는 거예요.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지킨다. 그거는 기본적인 그 당시의 이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연계시켜 가지고 반공사관이다. 참 억지 주장이죠. 아니 이건 억지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아까 제이님 언급하셨다시피 이 사람들이 막 연재를 했는데 댓글들이 그렇게 안 좋았다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서 조금 너무 많이 놀랐나 이 역사관에다가 갑자기 이 반공이라는 이 이데올로기를 결합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글을 쓸 때는
아, 자기들 이렇게 그랬으면 국민들이 믿어주겠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다 정보가 열린 시대 아니에요. 네. 자기들이 정보가 참 막혀 있고 맨날 똑같은 얘기만 했다는 정보가 이미 다 틀렸단 말이에요. 맨날 거짓말한다. 역사 제대로 안 밝혀낸다. 많은 지식인들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들을 신문을 통해서 낸다. 그러면은 자기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접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를? 이 반공이라는 게 이게 반공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반공을 갖고 예전 뭐 어떤 일부 정권들이 이걸 갖고 인권을 탄압하고 독재하고 이런데 이걸 이 이데올로기를 오바해서 써먹은 게 잘못된 거지. 뭐 반공이 뭐 잘못된 겁니까? 자유주의자들이 반공 운동하는 게 뭐 어때요? 그리고 반공이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 민족 사관과 연결시킬 문제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 보면은 그 자유주의가 이제 우리 국사 찾기 협의회의 대표지다. 이렇게 이제 첫 문장을 딱 쓰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실제 우리 국사찾기 협의회가 발족이 될 때 설립 취지문을 보면 이것은 유사 역사학의 강령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하면서 설립 취지문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설립 취지문을 보면은 여기에 반공 사상은 안 드러나요. 반공 사상 안 드러나고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본 협의회는 단군 조선은 실제의 상고 시대로서 우리 국사의 상한으로 본다. 여기에 반공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단군 조선이 실제 했었다. 우리는 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게 제 첫 번째 강령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강령은 뭐냐면 단군 조선 이래 반만 년의 역사 강력은 현재의 한반도에 구축된 판도가 아니라 그 강력의 동은 연해주 일원, 북은 흑룡강 유역, 서는 바이카로, 남은 산동반도 일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역을 쭉쭉 대강력을 밝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현행 국정 국사 교과서는 마땅히 그 반도 국축사관, 국축사관이 뭐냐면 우리 민족의 판도가 한반도에 갇혀 있었다는 위축된 사관을 말합니다. 이 국축사관을 탈피한 대륙사관에 입각하여 개정되도록 그 방향 촉구에 힘쓴다. 특히 당군 신하설과 한반도 내 한사군설의 개정은 시급을 요하며. 이게 무슨 반공입니까? 반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민족 당시로서는 국가 생존의 하나의 문제였어요. 반공 자체가. 그렇잖아요. 남한 정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생존하는 하나의 방법이었고 그다음에 이 국사찾기 협의에서 내세운 민족사관이라는 거는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중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정신적으로 살아나야 된다. 원래 우리가 가졌던 그런 그 역사 사실을 통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갖고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그런 걸 전제로 깔고 하는 그 민족사관이지 뭐 이들이 주장한 것처럼 뭐 나치즘이라든가 뭐 파시즘이라든가 아니면 일본 제국주의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렇죠. 이 강령, 이 이제 국사찾기 협의회의 설립 취지문을 보시면은 진짜 우리의 어떤 역사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 우리가 우리 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의 그런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식민사학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어떤 것들을, 어떠한 문제들을 개정해야 되며 그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단순히 뭐 자유주의의 창립 취지에 연결시켜서 반공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상을 다루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그러니까 뭐라도 이렇게 이제 그들이 우리를 식민사관이라 하니 우리도 얘네들을 반공사관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결부를 이렇게 시키는 거지. 사실 그 당시에 이 민족사관을 펼 수 있는 잡지가 뭐가 있었느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글을 실어주고 우리의 사관을 실어줄 만한 곳이 어딨냐라고 했을 때 자유지를 하고 있었던 박창암 장군이나 이런 사람이 적극적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주변에 몰렸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글을 주되게 실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외에도 그 역사 이런 것을 실어주는 데는 또 많았어요. 그리고 그 실제로 이제 이 분들이 반공을 외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박창암 장군 역시 이제 공산주의를 물리쳐야 된다는 강한 신념이 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임승국 이분도 뭐 그런 그 반공주자였고, 그러면 당연 자연스럽게 뭐 역사와 연결시켜서 반공 관련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글을 보면 볼수록 정말 소름 돋는 게 뭐냐면은
아까는 그냥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 안 했지만 사실 이거는 한마디로 박정희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부당한 통치 행위 그것들과 이 민족주의 사관을 연관시켜버리는 거예요. 딱 그런데 한마디로. 거기서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이제 박창암 장군을 서술한 게 있어요. 그분의 어떤 뭐 핵심적인 이력이라고 할까? 뭐라고 했냐면 만주군 간도 특설대 하사관 출신인 그는이라고 해서 마치 일제에 이제 부역한 것처럼 일단 썼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5.16 군사 쿠데타 때 혁명 동지로 참여했다. 네. 그리고 혁명 검찰부장을 맡았다. 이거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은 그 뒤에 뭐가 있냐면 1963년에 9월 쿠데타 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박정희 네. 대통령의 네. 저항을 해가지고. 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박창암 장군 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군사혁명을 통해서 목적한 바를 성공시켰으니 이제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것이 박창암 쪽 세력의 어떤 주장이었고 이제 그 박정희 세력은 뭐냐면 군사혁명을 성공했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는 군복을 벗고 정부를 이끌어 군사혁명을 완전히 완성시키겠다. 독재로 하겠다라고 하는 주인데 안 된다. 이건 민간에 이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 박창암 세력이었단 네. 말이에요. 여기서 부딪혀가지고 결국 이제 법정에 나서서 그때 박정희 그때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을 맹비난을 이렇게 법정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기운이 센 거죠. 네네. 맹비난을 했던 그때 비난을 했으면 뭐 죽을 수도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징역을 13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이제 면제 처분이 되면서 이제 그 형이 좀 줄어들었고 그 형에서 이제 나오면서 뭐냐면은 이제 사제를 털어가지고 1968년에 자유지라는 잡지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신념 박정희 정부와는 거리를 두고 평소에 생각했던 그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잡지를 만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박창암을 서술하는 것도 박정희를 또 연상시키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연상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네, 똑같은 그러니까 그쪽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진보 네. 뭐 이런 운동, 학생 운동을 했다거나 예전에 또 그런 진보적인 어떤 정치 세력들이 이 글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겁을 하겠죠, 아주. 이런 박창암 장군의 박정희에 반했던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네. 안 한단 말이죠. 그런 거 얘기하면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빼먹는 거야. 역사관이 방공사관이 어딨어 세상에. 어? 진짜 나라 팔아먹을 놈이네 이게 진짜. 봐 보면 볼수록 정말 이게 무슨 역사가야 이게. 어? 이게 어묵했던 시절에 반공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막 저기 가두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했던 것에 똑같은 짓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반공이란 사상으로 같이 민족사를 연구를 해가지고 뭐 요새 유행하는 협치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자기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해서 반공이라고 같은 동포를 이렇게 뭐라 붙여도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들의 논리가 어? 이게 부족하니까 야, 정말. 이런 그 인신 공격성 글로서 사람들이 이런 인신 공격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 좋은 소리들 흑색 선전이라 그러죠 이런 거에는 쉽게 사람들이 혹하거든요 이제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모든 글들이 자기가 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어 박창암을 서술하는 것도 그래 박씨님이 그런 얘기 안 해줬으면 딱 그런 그거잖아 이게 어? 삼님 오늘 열 많이 받네 아니 갑자기 아니 나는 이걸 보고서 나는 뭐 아까 대충 아니 뭐 그렇구나 그러고 말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 그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그때 박정희에 반하는 그 반혁명 사건으로 투옥되기 전까지는 원래 키워드가 완전히 그 사람 반공이었어요 근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고 나서는 그 사람의 어떤 신념이 어디로 보면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네. 역사로 바뀌는데 반공은 조금 있는 거야 네. 그 사람들 생각 아니 있어도 관계는 없어 그죠 어. 그럼 반공을 안 합니까 그때 당시에 반공해야지 어? 그때는 또리장군인데 어? 또리장군 세뇌를 받았는데 우리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공 자체가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어? 그 당시에는 모든 국민이 다 반공주의자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우리나라 국시가 반공이야 뭐 일부만 이제 응? 그 반공 반대하고 그랬지만은 그래가지고 반공을 갖고 말이야 그 패거리 짓고 막 정치적으로 막 이용하고 아니 그렇게 해서 뭐가 뻗고 문제가 됐던 거지 무슨 반공이 뭐 반공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사관 그것을 유사민족사관이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유사민족사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학계에 통용되는 민족사관과 학연이 구분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학연이 구분되네요. 그렇죠. 네. 진짜 구분되네. 기존의 민족사관에 비춰 반공주의에 기반한 유사민족사관은 애당초 민족사관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그 도대체 뭔 말이야? 지금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반공 냉전사관으로 고쳐 불러야 된다. 아니 이런 얘기를 이 처음 듣습니다. 중에서도 태어나서 처음 듣네. 아니 정신병자야 내가 보니까.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강단사학과 민족사학 그리고 유사민족사학. 근데 이 유사민족사학이 이제 반공냉전사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누가 민족사학이에요 그러면? 정신병자는 정신병자. 민족을 얘기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민족사학이야? 근데 이제 이 전 칼럼에서 민족사학자들을 끌어안는 듯한 그런 태세를 갖추는 거죠 이제. 이 마지막 단락의 소제목도 정말 기가 막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고 있네. 보고 싶은 것만 찾는 건 역사학이 아니다. 집으로 그렇게 써놨는데 자기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어 지금. 어? 이게 다 그래요. 칼럼이 마지막에 결론 내는 거를 반대로 돌려보면 딱 맞아. 그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보고 싶은 것만 찾고 있잖아. 옛날 70년대 자유지 들고 와가지고 그때 반공 내세웠던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민족 사학을 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사람들을 반공주의자로 아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들이 추앙하는 그 원로 뭐 이기백이라든가 뭐 이병도라든가 뭐 김원룡이 이 사람들도 다 반공 관련 그 다 한글씩 다 썼어요. 안 쓴 사람이 어딨어. 그럼 이 사람들도 다 반공 유사 역사학자들이야. 완전 그렇게 따지면 그 저기 친일 부역자들이지. 그때 반공을 안 했으면 그냥 그 사람도 이상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전부 국정 이제 안기부 끌려가고. 김일성 만세 불러야 되나 그러면? 김일성 만세 불 주사파인가? 윤내연 교수를 갖다 저기 뭐야 북한에 동조한다고 안기부에 고발을 해가지고 구역 치르게 한 놈들이 누군데? 야 정말 그럼 친공 해야 되나 친공? 어? 강단사학은 친공 사관인가? 야 이런 정말. 야 정말 난 이렇게 암울했던 그 60~70년대 그 시대적인 아픔을 아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민족사관 앞에다가 떡 붙이고 이 앞에 말이 안 되는 신국을 앞세워서 공산국과 중국 북한을 부정하고 박정희의 러브콜 아니 박정희의 러브 그 박찬암 장군님 얘기만 들어봐도 알잖아요. 박정희의 러브콜한 사람이요. 박정희에 대적해서 사양해서 죽을 각오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는 민간에 이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으로 보면은 굉장히 박수 쳐줄 만한 사람이에요. 그 의기를 가졌던 사람이요. 박정희도 이 박찬암을 좀 이 무서워했다 그래요. 하도 바른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야, 김종필을 갖다가 김군이라고 불렀다잖아. 김군. 제이피를? 야, 이게 이 칼럼이 정말 정점을 찍네요. 정말 이럴 수가 없을 것 같다. 정말 저는 지금 야, 정말 너무너무 소름 끼치고 우리가 이제 9월 말에 끝냈어야 되는데. 정말 다른 게 있어 가지고 이제야 끝을 맺게 되네요. 너무한다. 네. 너무한다는 말로는 정말 표현이 안 된다. 정말. 아유. 아니 이걸 보고 뒤로 까무러치겠어. 9월 달이었으면 진짜 넘어갔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글 쓰는 것들이 전문 역사가들이야? 그 이제 이게 정치인들이지. 여기서도 근데 아니 자기들이 메카시즘을 하고 있지 지금. 야, 그래서 뭐, 혹시나 이제 한결에 인근 없는 영어 단어는 다 써놨어. 내재적 발전은 개콘 아무 내용도 없어. 이제 네. 그러니까 한결에 구독하시는 분들이 혹여나 좀 역사적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이 혹여나 이 글을 읽고 아 진짜 그런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아니, 저희가 다룬 것뿐입니다. 예. 아니, 이것 때문에 한글에 끄는 사람들 많아요. 실제로 지금은 너무나도 국민들 의식 수준이 고양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염려는 없지만 이 양반들 글 올리면 내 욕만 먹잖아. 네. 글 올리면 내가 댓글 봐도 그래. 이걸 하고 이제 또 11월에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한두 달 쉬더니 다시 시작했어. 이제 그것도 나중에 이제 좀 뭐 반박의 가능성 있으면은 좀 반박을 하도록 하고요. 반박의 가능성
중에 반박할 게 많은데. 할 게 많죠. 그렇죠. 그냥 읽어도 약간 논리비약이 많고. 주제가 주제를 나가야 되니까. 네, 이게 삼님 쓰러지는 거 걱정해서라도 이거 가급적 안 달았으면 좋겠어. 그 앞부분에 뭐 앞부분에 환단 또 해? 아니 환단곡이 위설은 네. 다루는데 이거는 네네. 오늘 안 하고 다음에 몰아가지고 한번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하고 뭐 천부경이니 뭐 뭐 네. 위설론 뭐 몇 가지를 내세웠는데 이거 다 틀린 거예요. 네. 저 다 근거가 있어. 무슨 유흥도의 신이 뭐 천부경이니 이거 팩트 체크 해드립니다. 나중에. 알겠습니다. 네. 한길의 20일은 말이야. 정신 좀 차리란 말이야. 야 정신.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하죠. 자, 네. 지금까지 7편, 아이고, 이번 녹음에는 3편 하면서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정말 마지막 그 반공이라는 글은 정말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이 역사학자 입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런 정치인들이라 하는 이런 비열한 술수까지 쓰고 있으니 정말 교수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어쨌든 한겨레에서 7가지 민족사학 제야사를 공격하는 글들을 다뤄봤는데요. 아, 참 우리 삼님이 많이 그 열받아가지고 할 정도로 모략적인 글들 그냥 훑어봤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뭐 여기 이 글에서도 스스로 고백했듯이 욕만 오지게 먹었다. 왜 먹었겠어요? 거짓말을 하고 국민들을 오도하기 때문에 욕먹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욕 안 먹게 잘해야 될 거 아니냐. 제발 좀 제대로 된 글 좀 씁시다. 감사합니다. 네, 박신님. 네, 저는 뭐 한 가지 부연 설명하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한겨레 아까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네, 네. 한겨레 20일 11월 15일자에 김형구 교수 인터뷰한 내용인데 제목이 일본 역사서 인용하면 식민사학자 되는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일본 서기를 인용하면 식민사학자 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네네. 근데 일본 서기를 인용하는 학자들은 많아요. 뭐, 홍윤기 교수, 홍원탁 교수, 문정찬 교수,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식민사학자라고 하지 않아요. 일본 서기라고 하는 것을 인용해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일본 서기의 허위 기사를 사실로 인용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네네. 김영구 씨가 바르게 아셔야 된다라는 또 생각을 되고요. 김영구 씨가 일본 서기를 반박하는 연구를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 서기를 제대로 반박하는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쉬셔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네, 한겨레 최근 것도 좀 네. 반박을 하고 싶어서 이걸로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네, 학자적 네. 양심 좀 가져주십시오. 자, 제이님. 네. 뭐 역사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발전을 할 줄은 몰랐어요. 네, 네. 거의 뭐 반공 상황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거의 뭐 사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네, 암세포처럼 끝도 없이 이제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 좀 더 분별력 있게 진짜 강단 사학이라면 분별력 있게 진실을 구성하는 그런 사학자로서의 면모를 좀 더 갖추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이제 좀 허점이 많은 반박 칼럼을 쓰기보다는 좀 더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의 고대사를 좀 더 많은 연구를 투자하고 거기에 진실되게 임하는 그런 칼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기 뉴스를 듣다가 보니까 아주 저기 그 진보적인 성향의 어떤 경제 그 전문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론을 갖고 기득권 경제학계에서는 이 소득 주도 성장론을 유사 경제학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기업 주도의 어떤 낙수 효과 뭐 이런 것들 대기업 뭐 성장시켜야 다 같이 잘 산다 이런 신자유주의자들 그런 경제학들은 주류 경제학이고 그쪽에서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보고 유사 경제학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무릎을 쳤는데 사실은 어떤 저는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게 뭐 맞고 틀리고를 따지려는 게 아니라 학문적인 연구에 대해서 자꾸 유사 사입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것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충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학문의 영역이라면 정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열린 마음을 갖고 학자적인 양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포용해서 같이 연구를 해나가려는 노력을 해야지 이 경제학계가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경제학계도 유사 경제학이라는 게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씁쓸했습니다. 정말 돈 있고 소위 뭐 메이저 언론사에 기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기득권 이 역사학계들이 식민사학자들이나 또는 적폐 이렇게 불려지지 않으려면 정말 학자로서의 자존심을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예.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자, 오늘 녹음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이님, 저희들 꾸준히 업데이트 되고 있나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또 구독하기, 또 그리고 후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한테 좀 노출되고 또 알려질 수 있도록 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